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데일리 꺼내세요. 데일리 꺼내세요. 데일리 오? 어디갔지? 자, 점수 한번 불러보자. 고운 살. 아픈 사람. 이종 몇 개? 하나. 하나. 6개. 장소에 선배 공도 좀 잘 때려 맞추지. 그거는 다 못 받아놓고. 다 할 수가 없었는데. 자, 그럼 1번부터 독해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못 푼 건 다 숙제로 너네 해. 혹시 더운 사람. 없다. 뚱땡이 옷 입고가지고 너무 더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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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any distractions.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자 양서윤 입 뭐 받아주고 있어요? 어폐하라는. 자 오세진 잘 보고 따라 적으세요. 네. 여러분 거의 다 같이. 자 it can be tough. 뭐 tough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터프하다. 거칠다. 그러면 거칠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될까? 이 내 삶을 살아가면서 거칠게 느껴지는 것들은 어떤 감정일까?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로 해야 돼. 오케이? 어렵습니다. 뭐가? To step, settle down인데 settle down이 뭐야? 집중하는. 오케이, 알았어요. 몰라요. settle down은 거기에 눌러앉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 공부에 정착하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전념하다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Distraction 뭐야? 양서윤과 고은세 관계지. Dis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산만하게 하는 것. 자 그럼 진조 부분 Settle down to study. 공부에 전념하는 것 언제?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너무 많은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공부에 전념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첫 문장 시작하고 있어. 자, 첫 문장에서는 쌤 항상 뭐가 나온다라고 했을까? 소재 나옵니다. 소재. 간헐적 천재인 노지승께서 또 새로운 지금. 자, most young people. Most young people like to combine a bit of homework with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ing, chatting on the phone, updating profiles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checking emails. 자, 대부분의 어린 사람들은 자, like to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를 좋아해? Combine인데 여기 어휘 하나 메모해보자. Combine. A with B. A와 B를 결합하다. 그래서 combine, 결합된 것, 같이 모여진 것 해서 명사형으로 썼을 때 combin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 둘이 콤비가 좋다, 짝이 잘 맞는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자, 대부분의 어린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 A bit of homework라고 하는 homework가 뭐예요? Homework. 아 근데 어빗은 어비도브는 뭐야 어비도 조금이란 뜻이야 조금. 네? 숙제 조금 해요 뭐랑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e. 즉각 메시지가 뭐겠어? 문자 메시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DM 오케이. 자 그러면 많은 DM하면서 그리고 채팅하는 폰에서 채팅하면서 그 다음에 프로필 업데이트하면서 어디다가 SNS에다가 and checking email,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그러면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어떤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인스턴트 메시징, 채팅 온 더 폰, 업데이팅 프로파일스, 소셜 네트워크, 채팅 이메일 같은 것들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디스트랙션이요. 오케이? 이거 다 디스트랙션들입니다. 오케이? 꼭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돼요. 너네 알아먹으라고 표시한 거야. 자, 그래서 센 카톡을 보지도 않으면서 DM만 쳐가고 있는 고은세와 같이 공부 1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은세야 어디니? 뭐 숙제 언제 보내니? 요건 답장 없고 DM으로 쌤 갖고 욕 쓰면 쌤 오늘도 욕이 심하시네 이런 거 아니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봐봐. 첫 문장에서는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이메일 같은 것들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했거든. 그러면은 여기 most people 앞에 들어갈 만한 연결사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연결사 굳이 껴놓는다. 접속사 같은 거. 접속사랑 연결 부사. 그걸 모두 연결사라고 해. 오리그. 그래, for example. for examp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or example를 말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산만합니다 만을 주장하기에는 말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사람들이 산만한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글의 흐름을 PS 구조라고 해요. PS. P는 뭐게? 사람들이 산만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보면은 조금 쉬세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 뭐와 뭐가 제시되어 있을까? 문제랑 해결방. 오케이, 알았나. 그래서 problem and solution 관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제기 문항을 찾았으면 이 솔루션을 함께 찾아보면 이 주장하는 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면 While it may be true that you can multitask and focus on these things at once,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결책 제시되어 있습니까? 해석해볼게. 이것은 사실일 수 있어. 가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While은 뭐뭐지만 May be true. 사실일지도 몰라요. 진주어가 뭐 You can multitask. 다중 업무.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건 없고 그냥 멀티태스킹을 한다. 오케이? 너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모든 것들에 대해서 focus on. 집중할 수 있어. 어디에다가? At once.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너 자신에게 정직해지세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이 말의 의미 뭘까요?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너에게 정직하세요. 야, 너 멀티태스킹 할 수 있고 한 번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긴 해. 근데 좀 솔직해져봐 라고 한다면 이거 뭐 말하고 있는 걸까? 다 쿨하다. You can not이에요. 그냥 너는 못한다. 오케이? 그럼 아직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해야 돼? 더 읽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문장도 그냥 쭉 읽어보세요. It is most likely. 가주어 진주어다. 오케이?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that you will be able to 너는 뭐 할 수도 있어 to work best 가장 잘할 수 있어 이제 if you concentrate on your studies but allow yourself regular 어쩌고 저쩌고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휴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 하려고? To catch up인데 catch up은 따라잡다.
자, 그리고 패스타임즈라고 하는 건 소일거리. 소일거리들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세요라고 마지막 문장이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많은 저 디스트랙션들 때문에 집중 못해. 그러나 휴식을 취하세요. 라고 말하는 선지 몇 번에 있습니까? 예, 아니 3번. 예. 3번 맞아? 아닌데? 3번 아니죠. 사람을 낳고 있어 지금. 1번, 3번 뭐라고 나왔죠? 피로감, 피로감. 피로감은 전혀 네버 에버 포레버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아니라고? 맞는데? 뭐요? 3번인데? 딱 봐도 3번인데? 3번이 맞네? 100번 봐도 3번인데? 왜? 피로감이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자,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솔루션이잖아요. 아니 근데 피로감을 느낄 때가 아니고 내가 산만해질 때잖아. 그럼 1번이에요? 예! 아, 씨. 아 1번 했다 3번인데 밖에? 아니 진짜 나도 1번 살고 자 여기 이거 적어놔. 선택지에는 선생님 문제 양아치예요. 나 1번에다 3번 했는데 언급되지 않은 단어 절대 답 안됨. 언급되지 않은 단어 절대 답 안됩니다. 알겠어요?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래. 오케이? 피로감 자체가 없었잖아. 진짜 대단하다. 이거 왜 3년짜리 아니지? 어? 이게 진짜 아니야. 이게 왜 3점짜리가 아니야? 아니 그런 어? 이런 낚시를 만들고 싶어. 이거 도쿠가 되고 있던 거야. 아, 잠깐만. 이게 있었어? 아, 버렸어. 아, 있어, 내가. 도쿠감 제로 나랑 했네, 봉진영. 로지스, 고은세. 어쨌든 버린지가 버린. 도쿠감 1.0 어 브랜치 얼마나 재밌는데 그것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1.0 했으면. 1.0 트럼프 끝나고 브랜치 가면 1번이라고 하죠. 겁나 재밌습니다. 도쿠감 4.0 브랜치 가면은 그냥 너무 신나서 그냥 축제 분위기. 자, 밑줄 친 인포메이션 블라인디드라고 했는데 자, 정보 맹인, 인포메이션 블라인디, 정보 맹인, 정보 가려진 뭐 이렇게 자, 한국말 번역 안 돼도 예, 답변할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밑줄 친 부분을 찾으라라고 하는 함의추론에서 함의추론, 함축된 의미추론 여기서 뭐만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함의추론이다 라고 해서 당황할 게 아니고 뭐를 찾으면 될까요? 같은 의미를 주제 주제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 다시 적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계속 까먹지. 자 함의추론은 그냥 주제 찾으면 된다.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야. 그냥 주제 문장의 선지가 나와 있거나 주제의 반대 것이 나와 있어. 그럼 주제를 파악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제랑 연관없는 어떤 일종의 헛소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선택지에는 언급된 것들만 골라야 된다라는 거야. 곤세. 양서인이랑 못 떠들려니까 이제 잠자나. 잠자세요?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래요? 그냥 무슨 지금 영혼이 나가고 껍데기만 있는 줄 알았어. 자, technology has not full advantages. 자, 첫 문장에 뭐 있다? 소재가 있다. 자,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라는 건데, 오세진. not full이 뭐예요, not full? 오케이. 자, technology has not full advantages. 뭐라고? 기술은 의심스러운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기술이 의심스러운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이점만이 좋다라는 거야,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고은세는 눈치 채셨나요? 응? 여기 기술에 대해 좋은 얘기할 것 같아, 나쁜 얘기할 것 같아. 좋은 얘기. 책 좀 읽읍시다. 그냥 기술이 의심스러운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의심스러운. 아, 네. 너 지금 지문도 안 맞지? 아니요. 자 다음 문장. We must balance too much information versus using only the
자꾸 이제 자꾸 한국식 발음. 어. We must balance too much information versus using only the right information and keep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imple. 라고 하고 있는데, 자, must 봐봐, must. 자, must로 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건데, 자, balance versus라고 하는 건 우리 요 vs에요, vs. 뭐뭐 대 뭐뭐. 뭐뭐와 뭐뭐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정보와 using only the right information. 뭐야? 오로지 적절한 정보만을 사용하는 것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법이 여기서 독해를 도와주는 것이 딱 나와. 이 엔드는 과연 누구랑 병렬일 거예요? using이야. 그러면 요렇게 그리는데요. 자, too much information, TMI지, TMI. TMI가 자, using으로 시작된 거 and keeping으로 시작된 거 요렇게 지금 문장 구조가 써 있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고등부에서 어법이 독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주 독해가 너무 안 되는데 구조가 뭐지? 할 때 어법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읽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로지 적절한 정보만 사용하기 그리고 이렇게 해보죠. 자, 의사결정 과정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과 너무 많은 정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요거 빨리 국문부서 빨리 적어. 팁 5형식입니다. 우지 씨는 어디를 보고 계신 거죠? 팀보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요거 주제야. 오케이? 기술은 의심스러운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랑 적절한 한 정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를 파악했으니 쭉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 literature has made so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도 5형식입니다. 5형식 고운세. 자, internet has made 만들어 왔어요. So much 많은 free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available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on any issue 어떤 문제에든지 간에 that we think we have to consider all of i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that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목관대. 아니 얘기해봐. 목관대는 그 말일 수도 있어. 응? 접속사 같아. 둘 중 하나겠죠. 자, 이 that 뭘까 이 that?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 문장이. 자, 우리가 중2 문법이 딱 들어와 있어. 저 that이 왜 있을까? that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불완전. What? We think we have to consider 완전. 완전. 그럼 저 대는 뭐지? 접수. 동격. 동격 좋은 추측입니다만 동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 접속사 아니죠? 그래 대 접속사 맞는데 부사절을 만들었는데 왜 저기 갑자기 대절이 끼어들었을까? 시야를 더 넓게 봐. 이 문장 전체적으로 보세요. 뭐가 있을 거예요? 아 소대시구나. 오, 귀 알았네.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so that 배웠지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so that 다음에 so 형부 대절이라고 우리 배웠지만 형용사는 명사를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so 형명대도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해석해보면 인터넷에서 만들었을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사용 가능하게 해서 인터넷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어떠한 이슈이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We have to consider all of i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뭐 해야만 해? Consider. 고려해야 돼. 모든 것을 요 is an information이야. 뭐 하기 위해서? 이 ultimate decision.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뿌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의사결정 찾아보고 하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딱 싫어하는 ESTJ 친구들. ESTJ 손 들어보세요. 없죠? 딱 어디? 야, 당산 놀러가자. 당산에 맛있는 거 찾아볼게. 그냥 가서 보면 되잖아. 너도 찾아봐. 내가 왜 찾아봐. 되게 편하지 않아요? 어? 아니 가서 그냥 맛있어 보면 들어가면. 아니 그럼 시간 너무 지스러워. 그래서 막 시간표 막 날라. 몇 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나 그냥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가고 싶은데? 자,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 we keep searching for 우리는 계속 찾아내요 answers 거를 답변들을 인터넷에서 당산 가면 당산 맛집 찾아봐. 뭐 맛집 먹으러 다녀? 삶의 목표가 그거야. 자, this makes us information blinded. 우리 이것은 우리에게 정보 맹인을 만들어주고 있대.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만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야, 그런데 아까 쌤이 주제 문장 찾아보세요. 다시 봐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 혹은 이 하나의 적절한 정보 사이에 균형을 잡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어조 봐봐. 우리는 이제 모든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대. 그럼 too much information이야 only the right information이야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too much information. 그래요. too much information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보에 문만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정보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됐다라는 것과 아니면 맹목적으로 한 정보만을 맹신한다라는 말일까?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이 돼서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맛집 찾아가죠. 쌤이 그거 열받은 건 아니에요. 자, like deering headlight. 그 차 앞에 헤드라이트 있지? 거기에 눈만 누구요? 사슴처럼. When trying to make personal business or other decisions. 뭐 할 때? 개인적이거나 사업적인 그리고 다른 결정권을 만들 때, 다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인터넷의 눈먼, 인터넷 정보의 눈먼자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선택지 몇 번에 있습니까? 3번 뭐라고 했어? Unable to make decisions due to too much information. 오케이. Too much information 나온 그대로 여기서 비판하고 있으니까 정보의 논문자는 too much information이다. 오케이.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겠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모른다면 너는 지금 저기 눈먼 사슴이요. Too much information 때문에 지금 오세진 알겠어요? 노짓은 알겠어요? 너는 눈먼 사슴이야. 양서연 알겠어요? 넌 뭐지? 넌 잠든 사슴인가? 자, 여기 그럼 한 번 더 읽어보자. 뒷부분 여기. 자, to be successful in anything today. 무엇이든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자, 다시 have to 나왔습니다. 이쪽에 must랑 have to 나온 것들 주제 표현이라고 했거든? 자, 적어봅시다. should, need to, ought to, be supposed to. 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쓰면 강의 조동사라고 하는데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주제 시그널이에요. 강력한 주제 시그널이다. 왜? 내가 주장하는 바를 얘기할 때에는 뭐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쌤이 주장을 하고 싶어. 쌤은 지금 뚱땡이 옷을 입고 와서 너무 더움으로 에어컨을 켜야 한다. 이건 쌤의 주제문이에요. 근데 계절도 모르고 지금 맨투맨 하나 입고 와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방진영은 방진영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 없다. 이것이 문제 제기입니다. 괜찮으세요? 양성이 너 그것만 입고 왔어? 정말 강인하다. 자 그럼 위에부터 계속. 'We have to keep in mind, 명심해야 돼, 베디아를 뭐라고? In the land of blind. 랜드 오브 블라인드는 뭘까? 눈먼 세상에서는 one eyed person, 한쪽짜리 눈 사람이 and accomplish, 성취할 수 있어요. The seemingly impossible, 뭐를 겉보기에 불가능한 것들을. 오케이? 자,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 여기 적어보자. the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취급? 명사 취급. 겉보기에 불가능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럼 뭐였어? 그럼 인간의 행복을 찾아가겠다 라고 하면 강산역으로 인간의 행복 찾아서 올라가면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풍경도 보고 인터넷만 쳐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페 나갔는데 서로 가끔 쌤 이렇게 혼자 카페에 가면은 둘이 카페에 앉아있거든. 카페 둘이 앉아서 핸드폰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왜 만나? 그러면 핸드폰만 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 앉혀놓고 그럴 거면 나가. 나 거기 앉게. 아주 열받지 않을 것 같죠. 자, one eyed person understands the power of keeping any analyst simple and will be the decision maker when he uses his one eye of intuition. 이렇게 말하는데 한쪽짜리 눈 사람은 이해하고 있어요. 뭐에 힘을. 자 근데 팁! 아까 매점식 동사라고 했유 오영씨 그래요. 어떠한 분석이든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파워. 그러면 어떠한 분석이든 간단하게 만드는 파워 위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위에 Only your right answer라고 했어요. 그거를 하는 것의 힘, 그리고 will be the decision maker. 뭐가 돼요? 의사결정자가 돼요. 그게 뭐였을 때? One eye of intuition이라고 했는데 intuition이 무슨 말일까요? 직관. 직관. 그래서 한쪽짜리 눈에 직관을 사용한다면 그럼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나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의사결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당산역을 가면서 내가 딱 느꼈을 때 나의 직관에 의하면 지금 당장 맛집을 갈 게 아니고 그 옆에 사실 당산역에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당산역에 거기 그냥 거기 한 번 갔었어요. 당산역 어디예요? 당산역 어디예요? 당산역은 주협역에서 1500번 타면 맨 처음 잡는 서울이에요. 1500번이요? 번호가 1500번이구나. 버스. 1500번 타고 처음 서울 가면 등산이에요. 거기 오는 북쪽 9호선 타고 급행 타고 쭉 가면 돼요. 쌤의 치과 강남에 있는. 근데 쌤 뭘 얘기하다가 지금 뺏겼지? 당산역 얘기하고 있어. 아! 당산역에 가서 무엇이 좋을 것이다 라는 직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쌤이랑 그 극제이 사람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 할 건데? 어떻게 하는데? 내 인생 앞날도 모르는데. 자, 곤세 그런 발연기면 앉은 것처럼 보일 수 있나?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니? 쌤 이걸 벗어야 되나? 너무 더워요. 다 풀리시거든요. 어? 아니, 쌤 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 closing doesn't have to be expensive.
옷은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clothing, 옷 입기는 doesn't have to be expensive.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 Provide comfort during exercise. 자, 편안함을 주기에, 운동하는 동안 편안함을 주기에 비쌀 필요가 없다. 첫 문장은 지금 뭐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의류에 대한 가격을 소재로 지금 정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select clothing appropriate 이렇게 돼 있는데, 뭐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죠. Select clothing appropriate for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 condi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지금 뭐냐면 어떤 문장 구조냐면, 일단은 명령문으로 동사 다음에 이제 목적어 나온 구문이에요. 그럼 나머지 기는 형용사 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식도 없이 3형식으로 끝난 문장이야.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어법은요, 자,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의 구절 이루면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형용사가 부하절 이루고 있으면 뒤에서 수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쌤이 분사 수식은 원래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얘기했었을까요? 분사지 않나요? 그럼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은 어디서부터 왔냐고 했습니까? 고은세. 투부정사, 형용사 수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투부정사, 형용사 수식의 원형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절인 무엇에서 왔지? 관계대명사에서 왔다고 했잖아. 그럼 그것처럼 얘도 형용사구 수식도 관계대명사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넣어주면 돼, 그냥. which is나 which are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저것이 생략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의류를 선택하세요. appropriate for 뭐에 적절해요?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condition, 기온과 환경 조건에 적절한 의류를 선택하세요. 네, 그 여기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그 조건 속에서 you will be doing exercis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which랑 in which 물어볼 때는 어디만 보면 된다고 했을까요? 어법상 뒷문장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뒷문장 완전하나 불완전하나? 완전하나 불완전하나? Doing exercise. Do exercise. 완전하잖아요. 어? 야, 그리고 이거 만약에 불완전해 보이면은 exercise 다음에 목적 없어 보이잖아. 얘 넣으면 돼. Exercise condition 말 돼. 환경 조건을 운동할 수 있어. 온도를 운동할 수 있어. 아니야. 분명 안전한 거야. 그러면 여기 전투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무슨 취급하라? 관계부사 취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뒷문장 완전 해야 된다.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클로징 대. 자, 의류야. 뭐? That is appropriate for exercise in the season. 아이고, 숨차. 자, 관계대명사 연결해 주시고, 적절한 의류야. 뭐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계절에 대해서. 계절에 전혀 적절하지 않죠. 계절과 운동하기에 적절한 옷들은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어 너의 exercise experience, 너의 운동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한겨울에 쌤 군대에 갔을 때 그 알통구보라고 하는데 상의 타이를 하고 뛰어야 돼요. 그 엉덩설하네. 입순 아니에요? 어? 그 정도로 빡센 데는 아니었어요. 아주 꿀 빨다 왔거든. 자, in warm environment. 자, 따뜻한 환경에서 close that. 자꾸 지금 관계대명사 하고 있어. 계속 연결하세요.
have a within capacity 이렇게 돼 있는데, 자, close는 단수냐 복수냐? 왜 복수예요? 몰라요. 뭐, 티셔츠 같은 것도 구멍 되어 있으니까. 유학 잘 다녀오셨고. 제주.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로 찾으면 돼. 아. 스위치 뭐로 돼 있어요? 복수. 복수로 돼 있죠. 그럼 이거 복수로 찾으면 돼. 오케이. 오세진 이해 됩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옷들. 위킹 캠퍼스들이 위킹이 뭐예요? 위킹. 위키드 위키드. 어? 위키드 서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위키드고 위킹. 위크가 뭐예요? 위크. 흡수하다. 흡수요? 어. 자, 그래서 흡수 배출 능력을 가진 옷들은 helpful 도움이 돼요. 어디에서? Dissipating heat. Dissipate 뭐야? 발산하다. 발산 중. 열을 발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몸으로부터. 자, 그래서 더울 때 이렇게 구멍 송송 나가지고 뭐 축구복도 보면 구멍 송송 나가지고 열 배출하게끔 나와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너 축구 잘하니? 야구 잘해. 야구? 네. 야구 잘해. 어? 아니요. 배드민턴 잘하나? 넌 뭐하나? 알고 있어요. 넌 뭐하나? 알았어. 근데 게임하네. 무슨 아, 쌤도 오로지 e스포츠밖에 안 했어. 아, 무슨 운동 좋아해? e스포츠.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it is best to face. 자, 고운 새가 답해보라. 이거 입 뭐 받아주고 있어요? 아니요. 너무 세네인가? 자, 최고입니다. 뭐 하는 것이 to face cold environment with layers. 자, 여러 겹겹을 가진 채로 차가운 환경을 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So you can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to avoid sweating and remain comfortably. 인데요. 자, 여기 일단 문제 먼저 해결해보자. remain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자동. 자동사야. 또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You can remain. 자, 내가 편안해져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어. 편안해지지. 그럼 주격보호가 되려면 형용사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 뭐예요? 소드 공격 대신. 어? 아, 다시 말해봐. 말한 것 같아. 소드. 오케이, 알았어요. 대신면? 응. 네, 소드. 자, 이거 메모하겠어. 자, 우리 소대품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소, 아까 봤었던 소 형구, 텔 있죠? 얘랑, 두 번째, 붙어 있는 소대품은, 세 번째, 텀마 소대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품 모의고사가 제일 재미없지? 그러니까 도패가 제일 재밌지 않아? 제일 재밌네. 문복이 괜찮다. 도끼보다 문복이 재밌다. 이과생인데 이과생. 도끼하면 문복이 나오는데. 응, 이과생인데. 자, 그러면은 소형부였을 때, 자, 고은세 이것은 뭐야? 어떻게 해석해요? 뭐 물어보면은 양서윤만 쳐다보나. 뭘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머머해서 머머하다. 자, 붙어있는 수댓은 뭡니까? 양서윤. 뭐뭐하기 위해서. 자, 텀마 수댓은 뭡니까? 노지쌤. 보통 형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대시 모두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로 쓰는 소는 그냥 됐을 늘 생략하고 있는데 so that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소랑 이 소랑 어떻게 구분했어? 두 개 차이점 뭐야? 컴마가 있나 없나지? 여기 컴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 so that인 거야. 알겠지? 그렇게 그래서
당신이 여러 겹겹으로 추운 환경을 마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기술 과정 시간에 두꺼운 옷 한 벌을 입는 것보다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다. 라고 그 가정 쌤이 쌤 중 이때 한 10번 얘기해가지고 지금도 세뇌가 되어 있어. 오. 그래서 업법 시간에 너네한테 3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라도 내 목소리가 떠오르길 바란다. 이제 10번씩 하면 그때까지 떠오르네. 자, 다시 그럼 세뇌 작업이야. 소 형부대 소대 컴마 소대 대절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아, 대절이 아니고 대시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대 대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소대 대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진짜 은근히 뒤통수 맞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소대에서 저 대절이 가지고 있는 품사는 무엇이었을까? 부사절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 오케이. 너무 그렇게 이제 원어민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국 분석 수능이야. 자, 시간이 어떻게 된 것 같죠? 15분. 15분. 네, 휴식식 시간인 것 같습니다. 10분. 그러면 15분의 휴식 시간입니다. 1, 2분 빨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휴식. 10분의 시간입니다. 15분. 뭐야? 2분 정도 더 쉬라고 하니까 너 왜 자꾸 갑자기 깨나? 본능.